대장동 특혜 의혹 어떻게 잠깐요.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? 천화동의 1호 소유주,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1200억대 부담금을 제가 올라가서 다 말씀을 드리고 정치권 연결고리 의혹이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 소환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? 왜 이성문 대표하고 지금 자리를 바꾸신 건가요? 한마디만 해주시죠. 심정 좀 말씀해주세요. 이재명 지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요? 좀 적지 말아주세요. 아, 예. 대표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이건 의혹 전반적으로 좀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?